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워스큐 남 24/7 칠링 나와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저는 아시안 래퍼들에 대한 뮤직비디오들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취향을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특히 제가 리스펙하는 래퍼들은 힙합의 본토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다른 래퍼들과 경쟁하면서 자신의 색깔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래퍼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많은 아시안 래퍼들이 미국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 시장의 벽은 진짜 높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래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리스펙을 받고 굉장히 자신의 입지를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는 래퍼가 있습니다. 바로 스투핏 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캄보디안 카메리칸 래퍼 바로 스투핏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스투핏 영의 팬입니다. 솔직히 스투핏 영이 만드는 음악들 그리고 스투핏 영이 가지고 있는 랩 스킬은 사실 내가 본토에서 미국 힙합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때 느꼈던 그 오리지널리티 있는 바이브와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성장 과정, 라이프 스타일, 아메리칸 래퍼로서의 어떤 라이프스타일과 어떤 인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래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투핏 영이 4월 16일 날 뮤직비디오를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Fast and Furious Freestyle입니다. 이 Fast and Furious Freestyle이라고 하면 사실 작년? 재작년인가요? 88 라이징에서 일종의 좀 릴레이 형식의 이벤트 같은 걸 했었죠. 뭐 리치 브라이언 뭐 수많은 래퍼들이 Fast and Furious 프리스타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원곡은 이제 그 영화 Fast and Furious에 참여한 데리야끼 보이즈의 곡이죠. 워낙 뭐 유명한 인스트루멘탈이라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오리지널 소스는 Fast and Furious 그대로지만 비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디오 조회수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도 이 비디오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스투핏 영의 Fast and Furious는 어떤 바이브를 갖고 있는지 저는 좀 멋있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Fast and Furious 도쿄 드리프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색깔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반영된 영화고 음악적인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스투핏 영은 아무래도 이제 사는 곳이 웨스트코스트, 미국 웨스트코스트다 보니까 웨스트코스트 바이브가 잘 반영된 그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투핏 영의 Fast and Furious Freestyle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BPM이 좀 느려지긴 했죠? 비트 전개 방식부터도 일단은 웨스트코스트의 느낌이 강하다고 봐요. 원래 BPM이 이거보다는 좀 1.5배 빠르잖아요. 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쪽의 힙합 음악은 굉장히 좀 칠한 바이브에 조금은 여유로운 BPM이 있는 힙합 음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여기가 어쨌든 그 자동차 문화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머스카, 슈퍼카들을 이렇게 묘기식의 어떤 운전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 동네 문화를 잘 반영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이 스투핏 형의 플로우가 좋아요. 날카롭기도 하면서 굉장히 유연함을 동시에 다 갖고 있는 래퍼라서 뭔가 웨스트코스트 바이브도 잘 느껴질 뿐만 아니라 되게 자신의 랩 스타일에 대한 어떤 뭐지? 확고한 정체성 같은 것도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저 예. 죽인다.
야, 사실 스투핀 형 뮤직비디오나 음악도 제가 리액션 비디오로 시작한 이래로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트랙과 뮤직비디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청자들을 계속 만족시키고 자신의 일정한 한결같은 그 폼을 유지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스투핀 형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항상 이 고정돼 있는 코어 팬들이 정말 많다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죽인다. 오. 솔직히 이 비디오를 보면 Fast and Furious의 영화의 어떤 그런 바이브보다는 스투핀 영의 그 음악적 바이브 자체가 오히려 더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 네. 사실 이 멜로디로 얼마나 많은 프리스타일 많이 탄생이 됐었어요. 근데 솔직히 스투핀 형이 보여주는 이 Fast and Furious 프리스타일이 더 멋진 이유는 그냥 뭐 영화, 뭐 예전에 나왔던 수많은 래퍼들 리믹스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게 나야. 그냥 난 평상시 해온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야. 그냥 난 이게 나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게 더 멋있다 이거죠. 기획을 따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난 자연스럽게 그냥 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는 해석할 수 있어 라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영화와는 달리 이 웨스코스트라는 동네 자체가 자동차 문화의 성지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반영된 어떤 드리프트 씬?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생각보다 슈퍼카보다는 머스카 위주의 차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스투핀 형의 그 날카로우면서 굉장히 유연한 플로우들이 이 자동차를 이렇게 격하게 운전해야 되는 그런 바이브의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 아, 역시 스투핀 형입니다. 아, 역시나 음악적 결과물들을 내놓을 때마다 실망한 적이 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